오늘 심심한데 그건 할까? 응? 지하 새끼?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지하 헤매 지하 새끼 지하 새끼 돌아왔습니다. 지하 새끼로 돌아왔습니다. 와, 와. 아니 요즘 근황 좀 알려주세요. 요즘에 또 저희가 영덕 가서 웹드라마를 찍는 바람에 오 웹드. 예, 그래서 일주일 지나서 이렇게 또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오늘 먹어볼 음식은? 오늘 먹어볼 음식은 요즘에 유행하는 로제 불닭 납작당면? 뭐야 밑에 뭐라고 쓸 거야? 내가 찾던 짜잔. 완벽한 뭐야? K 로제! K 로제. 또 오케이. 한국에 사는 K 로제를 또 이렇게 먹어보게 되네요. 맞아요, 또.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옛날에 아이돌 할 시절에 아이돌 때 이런 것도 먹었어요? 돈이 없었어. 아, 돈이 없어서? 못 먹게 하지 않나? 아 그러니까 이제 좀 맛있는 걸 먹고 싶다 하면은 편의점 가서 이 스파게티를 먹고 예, 그 안에다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먹는데 이거 이따가 먹는 과정을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 굉장히 네. 맛있거든요. 이게 재료 한번 보여주세요. 재료는 네. 스파게티 컵라면과 치킨 마요. 이게 참치 마요로도 대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스트링 치즈 하나면은 아주 맛있는 음식이 완성이 됩니다. 오.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 저 옆에는 네. 뭐예요? 이거는 유나님이 먹고 있다고 해서 샀네요. 아니 스트링 치즈가 3개걸래 아뭐 2+1이라서 네. 3개 산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2+1이라서 이거는 그냥 먹는거고 네 3개를 샀고요. 네 일단. 이거는 현재 신제품 해가지고 메론 농장에서 뭐 이렇게 크림이 이만큼 들어있다고 하는데 한번 이따 제가 진짜로 이만큼 들어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안 들어있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안 들어있으면은 영상으로 이렇게 남 증거자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메론 농장 이거 맞나요? 이렇게 해서 아무튼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컷! 고고! 전기포트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구나. 물을 팔팔팔팔! 배고프다 배고프다. 어? 지훈님 이거 못 보던 게 생겼네요? 예 집어왔습니다. 어? 말라고. 오 운동! 오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지금 어제 너무 빡시게 했더니 다 뭉쳐서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모르겠고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줘! 오! 아, 아파. 아니, 사람들이 지훈님 되게 마른 줄 아시더라고요. 아, 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겉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마르지 않았습니다. 마르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팩트는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팔뚝 한번 보여주세요. 팔뚝. 오! 오! 아니, 안 했어! 다시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유나는 쳐다만 봅니다. 저보고 다 하래요? 지하새끼니까요. 그러면 지호새끼라고 해야지 왜 지하새끼죠? 근데 지호새끼는 조금 기분 나쁘긴 하다. 그럴까봐 내가 생각해준 거예요. 아 이렇게 또 큰 그림을 그려주시네. 그럼. 와 이거 뭐 납작당면? 아 그렇습니다. 납작당면이에요. 분모자는 아니죠? 분모자는 아니에요. 그냥 납작당면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뭉쳤을 때는 약간 분모자 같이 보여가지고 그러게요? 아니었네. 분모자면은 조금 더 비싸지 않았을까? 엄청 비싸겠죠. 그렇겠죠? 자 소스를 먼저 이렇게 넣어줍니다. 주르르륵. 스파게티 지금 하나요? 일단 같이 해서 먹어야죠. 오케이 오케이. 건더기 넣어주시고 물이 팔팔팔. 아! 야! 느느느느느느 조심하시고요. 조심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렇게 넣어주고 이거는 이 정도 선이 넣어서, 있나요? 네, 선이 이 정도까지 있는데 이 정도 넣고 오케이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돼요. 네. 2분 30초를 돌려줍니다. 돌려. 오케이. 잠깐만 지훈님 팔 왜 이래요? 막 팔 막 일어나는데 들어와. 아니. 아, 살 타가지고 지금 떨어지는 중이구나.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알로에 크림 발라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팀의 말이. 그렇습니다. 나도 해볼래, 나도. 흥분도 자, 여기를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요? 그렇지. 그리고 안돼 이렇게요? 그렇지 이렇게 잡고 매달려 일단 올라가. 네, 전자레인지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지효 씨. 냄새가 너무 좋게 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짜라짜라짜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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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망의 스트링 치즈를 또 오케이 오케이 쭉쭉 찢어서 위에다 이렇게 하나씩 얹어줍니다. 다음. 자 이제 대망의 후천 분말을. 이 친구는 끝. 이제 이 친구 갑니다. 네네. 소스 소스. 정말 간단해요. 이거는 바로 넣고 비비기만 하면 돼요. 비비고. 마지막으로 가루를 완성이 됐습니다. 와. 보여요. 치즈랑 같이. 여러분 근데 치즈가 들어있진 않아요. 네 그것만 알아주시고 꾸덕꾸덕하다 그랬는데 정말 꾸덕꾸덕해요. 아주 꾸덕꾸덕합니다. 꾸덕꾸덕해요. 진짜 로제 왔습니다. 좋았어. 자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여기 아직 치즈가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스파게티예요. 와. 저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거든요 스파게티. 몇 년 만에?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지금 배고파서 더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 3분의 1은 남겨두셔야 돼요. 치킨 마요. 이따 비벼 먹을 거예요. 네, 치즈랑 같이 먹을 예정이에요. 불닭 납작 당면. 내 돈의 산이에요. 광고 아닙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꾸덕꾸덕하고요. 와. 저희가 스트링 치즈도 넣고 해서 더 좀 이렇게 좀 늘어나는 치즈가 보입니다. 이게 또 당면이 그 특유의 쫀득쫀득함이 입맛을 당긴단 말이죠. 먹어보도록 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보여드리고.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내가 당면을 좋아하는 것 같아. 맛있다 이것도. 진짜 맛있는데? 맛있어요 여러분.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되게 향에 민감하거든요. 향에 민감하신 분한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맛있는데 네? 약간 술향 나지 않아요? 냄새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혀 괜찮을 것 같고 혹시라도 저처럼 막 민감하신 분이 있으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맛을 해칠 정도는 아니어서 그냥 맛있게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치즈를 넣어서 쫄깃쫄깃하고 정말 맛있네. 치즈는 오라. 스파게티 나는 3분의 1 치키마요 삼각김밥 요 스트링 치즈 이걸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네 빨리 만들어주세요. 손 안 갔다 가는 유나였습니다. 스파게티 남은 거를 가위로 조사버려요. 네 여러분 이거 또 스티로폼 자르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바닥에 빵꾸 날 수도 있어요. 쌈김 쌈김 자 그냥 이렇게 넣어요. 찢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넣고 꺼버려. 찢어 30초만 아니 20초만 돌려주도록 할게요. 20초 자 자 마지막 10초 결국에 50초를 돌리고 네 알겠습니다. 50초 돌렸다는 사실. 하지만 여러분들은 30초만 그냥 진득이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이에요? 네 오케이 먹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스파게티 비빔밥이 완성이 됐어요. 뭐 이름은 정확히 없고요. 그냥 스파게티 비빔밥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일단 한번 먹어볼까요? 네네네. 치즈가 하나가 됐네. 그러네. 치즈 한 방에 끝났어. 끝났어. 이게 레드 애플의 보컬이셨던 규민님. 네, 서브 보컬이었죠. 네. 규민이라는 친구가 알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네요. 변하지 않은 이 맛. 그때가 떠오르네요. 맛있다. 근데 맛있을 수밖에 없지. 맛있는 거만 들어갔는데, 그쵸?
그치 이거를 섞었는데 근데 이 조합으로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나는 그래서 규민이한테 되게 고마워해. 맛있다.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오늘은 쥐하새끼 지호님이 만들어주는 레시피. 맛있네요. 이게 진짜 맛있죠. 맛있네요. 이 영광을 규민이한테 돌리겠습니다. 네, 영광을 레제프 진짜 규민이께 돌리고. 아 규민아 고맙다. 이거는 신제품대로 괜찮은 맛이었어요. 본연의 맛이고. 본연의 맛. 불닭은 절대 맛없는 게 아니에요. 맛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오늘은 이건 요리를 한 거라서 더 맛있네요. 근데 그때는 참치 마요를 먹었었는데 지금 치킨 마요 넣었는데 이게 더 맛있다. 아 진짜? 나는 개인적으로는 참치 마요가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다음에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한번 참치 마요 넣어서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기다렸을 수도 있어. 그래서 크림 왕창 진짜 빵에 크림이 왕창 들어있고 밑에 필드가 들어있는데 한번 볼게요. 따라다란 따라다라다라. 우후! 개봉! 우와 진짜! 오 그들은 정직했다. 정직했다. 고발할 필요 없겠다. 대박! 와. 네 이렇게 약간 이런 크림 같은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얀 크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와. 오. 아주 가득가득 차 있어요. 자 먹어보도록 하죠. 아주 정직해요. 어 근데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한 입만. 한 입? 오케이, 먹어. 땡큐. 맛있다. 제가 싫어하는 크림 맛이 아니에요. 그 인절 크림 맛이 아니고 진짜 생크림 맛인데? 크림이 이렇게 행복한 유나님의 실시간 표정. 자 오늘도 지하새끼 지훈님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은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야. 지난번에 그 마이주만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리는데 그 영상도 망했고 요리도 망했고 오늘은 이 스파게티와 불닭 로제 불닭 당면? 네.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 새끼 때 또 만나요. 쥐새끼 냠냠. 안녕. 다음은 뭐 해줄 거야? 다이어트 한다며요. 에이씨.